어차피 얘는 공식 나오니까 뭐 좀 내고도 망가져도 좀 덜하긴 한데 타격이 그동안에 투자가 그렇죠. 여기 열심히 투자를 하셨는데 얘는 신어탕 해본 적 없.. 아니다 얘도 있다 신어탕을 해봤었다. 옛날에 너무 예. 좀 심하게 돼가지고 한번 리셋하고 그때 얘 파츠도 크레미가 있어가지고 새로 못 샀거든요. 지금은 없는데 아. 일단 될 때까지 계속 쓸어야 하더라고요 이게. 어 진짜 폭시파트 열심히 바르셨네 보니까. 바뀌면서 봤는데 딱 발라갖고 막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딱 보니까 이게.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개조가 된 그러니까. 머리였어요. 티가 안 났죠? 처음에 몰랐다가 에폭시퍼트 발라진 내가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 말이야. 그리고 원래 이게 아예 새로 네. 붙인 거거든요. 얘 원래 그럼 색상이 갈색이었어요 이게? 네 원래 갈색인데 이거보다 좀 더 그냥 일반 갈색? 그리고 흰색은 저기 캔스프레이? 전부 다 캔스프레이. 캔스프레이 캔스프레이로 계속 했다가 예. 이번에 여기 와서 처음으로 도색을 한 거였으니까. 근데 아. 그것도 이걸 베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위에다가 그냥 얹었잖아요. 갈라지지만 않았으면 맞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갈라지는 바람에 아 좀 갈라진 거는 좀 무시하고 가려고 했거든요. 좀 너무 많이 갈라져 버렸고 무시하기엔 너무 많이 갈라져 있었다. 그래도 내려놓고 하니까 또 쉬운데요? 다시 칠하는 게 일이에요. 아. 이걸 또 말리고 나서 서피스 뿌려갖고 표면 상태 체크하고 네. 표면 상태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서포질 살짝 해갖고 다시 또 올려야 하거든요.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결국엔 서포질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. 찌꺼기가 남아요 저거. 아 저기 깔끔하게 안 벗겨지니까 토요일에 예 오세요 오세요. 아 이번 주 토요일은 네 노동절이라고 수업이 없으니까. 아 진짜요? 예. 아~ 다음 주 토요일날. 다음 주 토요일? 예. 어 네네네네. 아 토요일이 맞아? 토요일 그 월요일이지 이번에. 예. 어 그날 수업 안 한다고 저번에. 아 그럼 난 어디 가서 잡아가지? 잡아가지 내가. 그 집에서는 잡아가기 싫고. 어 맞아요. 라파신나가 에폭시 퍼티는 못 벗겨내는데 레더 퍼티는 싹 벗겨버리거든요. 오, 그거 싹 벗겨줬대. 그죠. 오, 빨간 거 다 사라졌네. 예. 그래서 나중에 땜빵 메꾸실 때 레더 퍼티 좀 발랐고. 다시 해야겠네요. 어쩔 수 없지만. 다시 1번부터. 그러니까 이게 완전 리셋하는 거라서. 네, 어, 리셋 진짜 하기 싫었는데. 저도 이 작업이 정말 하기 싫은 작업인데. 쟤는 그래도 갈아서 해결했는데 얘는 갈아서 해결이 안 됐으니까. 어 쓰려. 야.